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성공한 충청북도가 후속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을 방사광 가속기와 연계하는 등 유치 계획서에 담았던 24개의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고령 과학자들을 위한 사이언스 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은퇴 과학자들의 연구 역량을 다양한 산업 발전에 접목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방사광 가속기 유치 후 가속기 활용 분야 과학자를 우선 유치해 연구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틀었습니다. 꼭 은퇴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셔다가 하나의 타운을 형성을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그 힘이 될 것이다. 2023년 오창에 들어설 지상 33층 규모의 지식산업 복합센터도 역할과 기능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당초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과 지원 시설에 방사광 가속기 근무자를 위한 주거 공간과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창업 연구 공간이 추가됩니다. 충청북도는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방사광 가속기와 연계, 가속기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새로운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TX 오송역에서 방사광 가속기 예정 부지까지 전용 도로를 신설합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D 인력 양성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은 방사광 가속기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활용 지원 센터 구축입니다. 도차원의 행정 지원과 중소기업 컨설팅, 연구 데이터 관리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이 특히 어쨌든 간에 많은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 컨트롤타워가 지금 활용지원센터입니다. 충청북도가 유치계획서를 통해 정부에 제시한 후속 사업은 모두 24가지입니다. 도는 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일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시 오창읍에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가로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소각장 부지 바로 옆에 이번에 유치한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소각장 논란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오는 2028년 운영에 들어가는 청주시 오창읍 방사광 가속기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과 직선 거리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는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은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소각장 가동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이 방사광 가습기와 연구시설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소각장은 없다고 선언한 청주시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전과 달라진 소각장 주변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포함한 그 주변 현황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법정 처리 기한 45일 이내에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금강유역 환경청을 상대로 첫 행정 소송에 나서는 주민들도 방사광 가속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이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그 부지 근처에 이제 그 미세먼지나 모든 환경적으로 안 좋은 그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앞뒤가 안 맞는. 지난달 청주시 북이면 폐기물 소각장 추진 업체에 대한 법원의 패소 판결에 이은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오창 소각장 건립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세에 교육계가 비상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 충북 지역 원어민 교사 11명이 이태원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직 양성 판정을 받은 교사는 없지만 충북교육청은 모든 교직원과 학원 외국인 강사들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황금 연휴 기간 서울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도내 원어민 교사는 모두 11명.
충북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5명은 현재 검사 중입니다. 그때가 전국 원학민 교사들 전문회 모임이었대요. 전문가 있을 때 전문가 그래가지고 전문에서 많이 힘들 같다는 것 같아요. 충북 지역 내 원어민 교사는 모두 150명. 문제는 아직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은 원어민 교사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벌써 가깝고 하니까 청주 같은 경우도 연휴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몰라서 형수를 달래기도 하고 그랬어요. 덕이 원어민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위해 이미 학교로 출근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함께 출근한 일반 교사들과의 접촉이 우려되는 상황. 예, 출근을 해서 수업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협력 선생님하고 수업은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충북교육청은 원어민 교사는 물론 모든 교직원과 교내 200여 명의 학원 외국어 강사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다녀온 또는 이태원을 방문한 현황을 저희가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무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단 검사에서 아직까지 양성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충북교육청은 클럽을 방문한 모든 교사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하고 추가 세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조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무산됐다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 사이에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충청북도의 브리핑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한순기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이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신청하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교육청의 비협조 때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 이 사업이 이제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네. 교육 철학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무상급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사태 전개 과정에 따라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합의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현 민선 7기에 적용되는 합의서고요. 2018년 12월에 작성됐는데 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건이 걸렸습니다.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 모델을 창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뉴스를 진행했던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이제 도교육청과 그렇죠. 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또 의회에서도 양 기관의 그 예산 심사를 거부하면서 중재를 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치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한 진통 끝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당시 저런 합의서가 나온 배경은 한마디로 이시종 지사의 강력한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출발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서 작성 당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발언을 들어보시면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달랐다. 이렇게 한번 지금도 그런 상황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네. 당시의 그 녹취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하겠다는 그 교육감의 결단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그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 조건부 합의냐, 무슨 빅딜이냐 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현안을 포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시종 지사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명문고 육성을 굉장히 좀 강조한다. 조금 집착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는 이미 무상급식을 했고요. 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고등학생까지 이제
범위를 넓히려고 했는데 그냥 그게 된 게 아니고요. 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비용을 도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교육청이 지원해 줄 테니까 대신에 제발 학업 성적이 우수한 명문고를 좀 육성을 해달라 이런 조건이 붙었던 것입니다. 네. 물론 이시정 지사의 명문고 육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부 잘하는 명문고 육성, 이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의 인재상과 오늘날의 인재는 다르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고교 학력 신장이 더 이상 지상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충북이 발전을 하려면 우수한 인재들이 정부 요직에 진출해야 가능한데 지금 충북의 인재풀이 너무 빈약하고 네. 앞으로 이런 인재 고갈 현상은 더 심화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시종 지사는 그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5창 유치가 확정된 날, 그러니까 지난 8일이 되겠죠. 네. 사석에서요 아주 격정적으로 본인의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방사광 가속기 그거 당연히 충북 몫인데 하마터면 호남에 빼앗길 뻔했다는 겁니다. 호남이 파상 공세로 중앙 정치 무대를 두드릴 때 네. 충북은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수 인재가 꼭 필요하다고 아주 절박하게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역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는 건 이제 도나 도교육청 모두가 합의한 사항일 텐데 이제 이 방법에 대한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또 뒤에 있었다는 거 그 나름의 또 어려움과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자사고 신설, 고교 입학 특례 자격 부여 이런 것들을 이제 충청북도에서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가 잘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가 제안한 것이 바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네. 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우수 고등학교 7개에서 9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네. 한 학교당 1억 5천만 원씩 충청북도가 학교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올리고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교육청이 이걸 봤을 때는 네.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은 이것이 어떤 고교 서열화를 좀 조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고 그 바람에 학교에서도 교육청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모 신청에 한 개 학교도 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 학교도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그 도교육청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 사안 어떻게 좀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시종 지사가 이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물러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이시종 지사의 신념이 매우 강하고요. 더구나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상급식 합의서에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교육청의 충청북도에서 도교육청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압박을 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심각한 귀차니즘을 가리켜서 이 손가락 까딱 안 한다는 말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분일 텐데요. 이 손가락 하나로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쇼핑을 할 수도 있고 또 식탁으로 요리가 배달되기도 하는데 이런 시대에 주목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터인데요. 이 손가락 하나가 돈이 되는 세계, 크리에이터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옛날에는 그 거대 미디어 혹은 기존의 미디어가 모든 걸 다 장악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성공해서 하는 것이 직업이 될 수 있고 또 돈도가 명예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국내 모바일 하루 평균 동영상 시청 시간은 약 76분. 그중 90% 이상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이 새롭게 배출해낸 창작자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인의 공통된 꿈이라 불리는 미디어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전성시대, 누구나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소재가 되는 이 독특한 시장은 10년 만에 IT 산업의 거인이 됐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일부 마니아틱한 유저들의 이상한 영상이 올라오던 동영상 플랫폼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겁니다. 그 옛날에는 쓸데없는 일 왜 하느냐고, 뭐 공부는 안 하고 왜 쓸데없는 일만 하느냐고 그러는데 지금은 쓸데없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쓸데있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파고들어가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오늘날 소위 성공한 덕후죠. 성덕이 이제 되는 거죠. 네, 조금 이따 진행하겠습니다. 한 1분, 2분 지났다가 바로 진행할게요. 크리에이터가 일종의 성공한 덕후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상현 씨를 만났습니다. 프로게이머인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소재로 방송해 약 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저도 대학생이었었고 그냥 제 과를 살려서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려고 했었는데 유튜버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졌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임도 있었고 그의 부모 역시 보통의 사람들처럼 게임 방송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반대가 엄청 심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집에서 방송을 못해서 자취를 하면서까지도 이제 도전을 했었는데 뭐 역시나 초반에는 잘 안 풀리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이다 보니 즐겁게 일할 수 있었고 방송이 수익으로 이어지면서 직업 만족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거 있는 사람 나랑 하자. 대기업보다도 대기업이랑 비슷하려나? 대기업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스펙을 위해 노력하듯 한상현 씨 역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 투자합니다. 아, 그걸 딱 문의를 해야 된다고? 방송 끝나면 솔직히 여가 시간이 없어요. 방송 끝나면 편집하고 나서 그 다음 내일 영상을 뭘 할지 콘텐츠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16시간 정도는 진짜 거의 다 유튜버나 이제 방송 쪽에 다 시간을 다 쏟아붓는다고 보시면 돼요. 성공한 독후 한상현 씨가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런 분들이 쉬워 보이네. 나도 유튜브 해볼까 하고 이제 유튜버를 도전하시다가 다 떠나세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다 쉬워 보이거든요, 유튜버가. 근데 하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해야 되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요. 검색에서도 포털을 위협하고 있는 대표적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1분마다 400시간이 넘는 분량의 새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한 달 글로벌 사용자는 19억 명에 달하며 세계인은 매일 10억 시간 이상을 유튜브 영상 시청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의 홍수 속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것은 어떤 영상일까요? 그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가. 네. 대중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확산시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좋아하는 것과 그 대중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빨리 확산시키는가. 요 두 가지는 아마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요. 또 요즘 뭐 플랫폼을 가지고 다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 반짝하고 죽게 끝나지 않으려면 지속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명한 1인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2년, 3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카메라를 켠 채로 밥을 먹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인기 몰이를 하면서 사람들은 자연히 크리에이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면서 돈 버는 일명 꿀빠는 직업이 된 겁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들은 대중의 선택을 받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작업입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자기 동영상을 일주일에
최소한 부분을 업로드 하려면요. 10시간씩, 11시간씩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선 드러난 화려한 면만 보고 쫓아가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 사람들 이면에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2년씩, 3년씩 뭐 엄청난 노력, 엄청난 어떤 과정, 시행착오 이런 것을 거쳐나가면서 다 그 자리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고 초보 크리에이터 진우영 씨도 요즘 뼈를 깎는 노력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한 지는 4개월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본격 트로트 전문 채널이라고 해서 트로트 가수들 뭐 무명부터 뭐 이제 이름 있는 유명 가수들까지 모셔서 토크, 진실된 토크하고 노래도 듣고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 개설 4개월 만에 구독자 만 명을 달성한 호영 씨는 스스로 운이 좋은 경우라고 말합니다. 트로트가 대세인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한 콘텐츠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독자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증가한 것 바로 악플입니다. 처음에 그런 댓글을 보면서 아, 왜 연예인들이 악플로 되게 힘들어하고 뭐 우울증, 심지어 나쁜 선택까지 하는지 뭐 저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저희도 뭐 그렇게 많은 악플들이 달렸던 건 아닌데 처음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신공격 뭐 이런 크리에이터가 빠지기 쉬운 함정 쉽게 수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감입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목표로 잡을 경우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 초보 유튜버 호영 씨도 이 점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구독자 1,000명과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넘어야 수익권에 들 수 있어요. 수익 광고를 붙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목표가 되어버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1,000명 4,000시간 채우기 엄청 힘든데 그것만 목표로 했다가 그게 딱 달성을 했는데 수익이 안 붙으면 또 거기서 이렇게 의욕이 턱 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본인만의 특화된 콘텐츠가 없다면 크리에이터 도전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쉽게 돈 번다고 생각하고 쉽게 뛰어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1세대 유튜버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됐었던 시대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요즘 2세대 유튜브 시장은 좀 더 자기 채널에 특화된 아이템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준비된 게 없으면 이미 너무 많아서 저는 뭐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데 이제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여기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냥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트로트 채널에서 MC를 맡고 있는 전영선 씨는 개인 채널을 운영하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네, 도전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이 구독자 1,000명을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고 초반에는 좀 빨리 간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피드백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게 피드백이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상을 올렸을 때 그분들에 대한 걸 다 만족감을 시키고 싶다 보니까 영상이 자꾸 업로드되는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기대감이 커지고 그러니까 못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4, 5개월 올리다가 지금은 한 거의 1년, 근 1년째 안 올리고 있는. 네. 독특한 음색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가수 요요미 씨. 바쁜 스케줄 중에도 오늘 방송을 위해 서울에서 청주까지 온 이유는 여러 방송 매체 중에서도 인터넷 방송의 매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재밌긴 해요. 약간 이렇게 뭔가 짜여져 있지 않은 좀 편안함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 팬분들도 약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요요미는 뭔가 그 유튜브에서 되게 좀 뭐라지? 제일 매력을 좀 잘 뿜어내는 것 같다고. 네, 그럴 정도로 유튜브의 힘이 크죠. 2년 전부터 개인 채널에 꾸준히 커버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요요미 씨.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름을 알리기 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미 두터운 팬층이 형성됐기 때문에 채널에 대한 애정도 큽니다.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직접 이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초 공개라고 이제 그게 뜨잖아요. 올리기 전에. 그때 이제 저는 밤 10시에 올리는데, 10시 전에 이제 또 팬들하고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산업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1인 미디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중의 관심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미디어 크리에이터 만명시대. 동영상 플랫폼의 명과 암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우리 구독자에게 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이 감염자라며 난동을 피우는 모습을 방송하거나 미디어 선거전이 치열했던 총선에서는 온갖 가짜 뉴스가 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아동이 채널의 주인인 경우 아동학대 문제도 거론되고 눈살 찌푸려지는 선정적인 방송도 넘쳐납니다. 이처럼 도를 넘는 개인 방송 신고 건수는 5년 사이 5배가 증가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질 것을 예상할 때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뭐 소위 구독이라든지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이런 콘텐츠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 판단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1인 미디어 시대로 막 이렇게 진입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선순환적으로 필터링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한테 나쁨 단계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됐는데요. 다만 내일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노약자분들께서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요. 만약 외출을 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옷장 정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얇은 겉옷을 챙겨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24도, 옥천 음성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내일까지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돼 한낮에도 체감 온도는 21도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8도의 분포가 예상되고요.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24도, 진천 2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23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맑은 하늘로 출발해 한낮에는 영동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은 내일까지 강하게 불겠고요. 모레 목요일에는 27도까지 올라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앵커 세븐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앵커 세븐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세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